우리 형님을 괴롭게 만든 놈이 있다더니 너냐? 우리 형님 괴롭힌 게?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여러분들 약 8개월 전이죠. 우리 저희 작은 형이신 참피디 형님. 어우. 참피디 형님께서 한번 혼났던 군소라는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드시고 굉장히 좀 인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하셨었는데 과연 무슨 맛이길래 홍어도 잘 드시고 뭐 음식 다 잘 드시는 우리 참피디 형님께서 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복수 겸 한번 오늘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군소는 옥션에서 구매를 했고요. 500g 19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손질해가지고 삶은 상태에서 보내주는데 급냉을 시켜가지고 보내줘요. 근데 다시 한번 삶았어요. 네. 제가 맛을 보려고 하는데 어이 뭐지? 뭐야 이거? 비주얼이 썩 맛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. 이거 어딜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? 이거 다 먹어도 상관없나?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. 이거는 조금 꺼림칙하고 이 더듬이 있는 부위랑 여기 내장은 좀 안 먹은 거라고 하니까 이게 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띄워볼게요. 일단 띄고 살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마늘 간장소금에서 찍어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찍어서 치피를 질감 일단 좋아요. 근데 잘못 삶은 건가? 뒷부분 이게 내장이 좀 제거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씹다 보니까 좀 뒤에 조금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역한 향이 조금 나거든요. 역하다기 보다 약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좀 비린 느낌. 소주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이 앞쪽 더듬이 같이 생긴데 여기가 또 여기는 이 부분은 좀 괜찮다고 하니까 사자. 좀 씹는 질감 괜찮아요. 이 앞부분 좀 괜찮은 것 같네. 마늘 기름 향이 딱 들어가면서 앞쪽 이쪽은 조금 멀만해. 잡수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 예? 잡수아 다 잡수아 예? 홍어삼합도 좋아하고 뭐 과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못 먹은 거 없는 예? 컨디션이 내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
까짓까. 아, 이 까짓까. 까짓까 못 먹겠어, 계란 노자. 통 한 마리 이렇게 딱 해서 어? 소주 한 잔. 쏴쏴쏴. 아, 이거 초장에 싹 찍어서. 어? 초장 좀 가려줘요. 조그만 것 좀 낫네. 못 먹겠어요. 아, 이거 음식인데 분명히 이거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아니 뒤에 올라온 향이, 아, 모르겠어요. 아니 그냥 씹는 질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괜찮은데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, 처음에 이게 이 기름장이나 요거처럼 초장처럼 요 향이 나니까 안 느껴지다가 씹고 이제 좀 삼킬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나는 조금 살짝 비릿한 그 향이 있어요. 근데 아, 이게 와,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음식이니까 좀 맛있게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못 먹겠어요. 아, 진짜 오버한 게 아니라 뒤에 나는 그 특유의 약간 그 향이 저도 좀 이렇게 좀 잘 맞지는 않네요. 아, 참피디 형 미안해. 나도 얘한테 두드러 맞았어요. 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요거는 어제 입이 좀 안 맞아요. 네. 자, 여러분들 아무튼 맛있게 한, 아이 맛있게 먹었대지. 맛있게 먹어보려 했으나 오늘은 실패를 했고요. 복수도 물 건너갔고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진짜 이거 드실 줄 아는 분들 진짜 인정. 아,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아,